대부분의 대도시들이 그러하듯이 뉴욕 역시 교통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도시입니다. 1990년대 초반 차가 도로 위에 서 있지만 않고 그저 저속으로라도 가기만 하면 길이 안 막히는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울에서 교통체증을 겪은 저로서는 90년대 초반 맨하튼의 교통체증이 그렇게 심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100년 가까이 운행되고 있던 지하철은 정말 듣던 대로 놀람의 연속이었습니다. 줄리아니 시장 이후 당선된 블룸버그 시장에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받는 교통정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로 심해지는 교통체증과 이제는 100년을 훌쩍 넘긴 노후된 지하철을 이용해서 맨하튼으로 출근 통학을 하는 데에는 너무 비싼 주차료와 날로 올라가는 다리 혹은 터널 통과 시내는 통행료 때문에 자기 차를 가지고 오기가 힘든 이유입니다. 2021년부터는 혼합 통행료까지 내야 하는데 이 수입으로 노후된 뉴욕 지하철을 보수한다고 합니다. 살인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맨하튼의 주차료는 한 달에 700에서 $1,500, 한두 시간에 40불을 지불해야 하기도 합니다. 몇 년 사이 뉴욕의 교통수단과 교통체제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반면 이미 오래전부터 운행되어 오던 교통수단들은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교통수단들과 함께 뉴욕 여기저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뉴욕의 첫 지하철은 1904년, 첫 대중 가솔린 버스는 1905년, 뉴욕의 첫 교통신호등은 1919년에 설치되었고 지금 그려지고 있는 역을 이용하는 패스트레인의 시작은 1908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오가는 많은 교통편 중에 지하철과 같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바로 패스입니다. 패스는 Port Authority Trans Hudson의 약자로 뉴욕 뉴저지 항만청에서 운영하는 노선입니다. 뉴욕 맨하튼과 뉴저지 동부를 허드슨강 아래에 1870년대 만들어진 해저 터널을 통해 빠르게 이어줍니다. 주요 지하철역 부근에 여기 맞닿아 있어 지하철 환승이 용이한 패스는 맨하탄의 33가, 23가, 14가, 9가 크리스토퍼 스트리트, 월드 트레이드 센터 역에 정차합니다. 크리스토퍼 스트리트 역은 맨하탄 그리니치 빌리지 인근 허드슨과 그리니치 사이 137번지 크리스토퍼 스트리트에 위치하고 있고 패스트레인 입구는 1912년에 지어진 자체적인 소유의 건물에 있으며 이 역은 실제 지하철 연결이 없는 유일한 패스역입니다. 입구에는 반투명 지붕으로 둘러싸인 멋지고 약간 구부러진 모양의 철제항이 있으며 이것은 마치 런던 지하철역 입구를 연상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이 역은 멋스러운 입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구에서 계단을 따라 늘어선 벽화로도 유명합니다. 1986년에 비프 엘로드라는 작가에 의해 만들어진 이 작품들은 작가의 웹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www.beefallode.com에 들어가서 Public Art를 클릭하시면 Ascent, Descent, 올라가고 내려가는 의미의 제목이 붙은 여러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제게는 한적한 동네에 있는 멋진 입구와 벽화를 가진 역으로만 기억되던 이 역은 9.11 때 이용이 불가능해진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역을 대신해 평소의 두 배가 넘는 승객들이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역의 과밀 해소를 위해 현재 입구의 동쪽 한 블록 반에 떨어진 곳에 제2의 입구 건설을 계획했으나
공사로 인해 역사적인 주변 건물들이 위험에 처할 것을 염려하고 마을의 사업과 교통에 지장을 주게 될까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1960년대 중반 맨하탄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고속화도로 건설 계획인 로우 맨하탄 고속도로 건설 산업이 계획되었다고 합니다. 1930년에서 60년대까지 오늘날의 뉴욕을 상징하는 맨하탄의 고층 빌딩, 격자형의 반듯한 구조를 만들어낸 로버트 모세스라는 뉴욕의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공무원의 위치에 있으면서 뉴욕시 건축국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저돌적인 추진력을 통해 많은 것을 계획하고 만들어낸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런 로버트 모세스가 뉴욕 맨하탄의 미래를 놓고 제인 제이콥스와 거대한 맨하탄 내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계획에서 서로 부딪혔다고 합니다. 1961년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이라는 책을 쓴 제인 제이콥스는 주로 지역사회의 문제와 도시계획, 도시의 쇠퇴에 대해 관심을 쏟는 저술가이자 사회운동가, 언론인, 도시계획가입니다. 제인 제이콥스는 도시의 실핏줄과 같은 작은 골목길들이 사라진다면 도시는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 믿었다고 합니다. 이런 그녀의 생각은 뉴욕 맨하탄을 관통하는 개발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만일 이 개발 계획이 실현되었다면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그리니치 빌리지나 소호 등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알아차린 제이콥스는 철저한 리서치를 통해 그들과 맞섰으며 주변 시민들도 점차 그녀의 생각에 동의하게 되어 과연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에 점점 알아갔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다 같이 그들의 골목을 지켜내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계획은 전면 취소되었고 무조건한 개발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보행자들의 천국이라고 불리우는 맨하탄을 보면서 걸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걷는 즐거움과 여유로움은 때로는 그곳이 맨하탄이라는 것을 잊게도 만들었지만 맨하탄이 아니면 결코 만날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좁은 길이라도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어 있어 편하고 걷기에 집중할 수 있는 도시 맨하탄.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골목과 상점들. 매일 지나가도 새로움이 느껴지는 맨하탄의 오래된 모든 것들. 100년 전 사람들이 그랬듯이 기차를 타기 위해 기차역을 빠져나오기 위해 오르내리던 계단들. 100년이 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기차역들을 만날 수 있는 소소한 즐거움들이 곳곳에 남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역 근처 웨스트로 조금만 걸어가면 허드슨 강가가 나오고 조용하고 오래된 동네의 편안함이 느껴지던 곳. 10년 전 역 근처에 있던 영업을 하는 곳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던 오래된 DVD 가게는 이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년 전 만들어진 패스트레인에도 작년부터 휴대폰 사용이 가능해졌다고 하네요. 10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드네요.